반갑습니다. 강사 정우정입니다. 시험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어제 현장에서 휴강 없이 수업을 진행을 해서 시험을 치고 나온 학생들이랑 시험 지도 같이 보고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선생님, 저 기존의 문제랑은 너무너무 분위기가 달라서 좀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실력 발휘가 안된것 같아요. 집중력이 깨졌어요라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셨어요. 너무너무 많으셨습니다. 예상 등급 컷을 보신 분들은, 아, 내가 체감한 게 맞구나, 이번 학기 좀 어려웠구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을 텐데, 일단 첫 번째 문제 배치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1, 2페이지 기존의 난이도보다는 올라간 게 맞습니다. 평소 1, 2페이지에서 볼수 없었던 문제들이 있어서 좀 체감 난이도가 좀 올라간 건 맞지만, 맨 뒷페이지 킬러 문제 난이도는 분명히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혹시나 본인이, 쌤, 저는 어차피 19번, 20번 양적 관계 중화반응을 시간 내에 못풀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풀지 않는 전략으로 가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전략을 수정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 전문화 해설 강의는 업로드가 됐기 때문에, 아, 내가 왜 접근이 늦었고 처리가 안 되는지는 해설 강의를 통해서 보시면 되죠. 그런데 대표적인 문제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눠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개념편, 기출편 같이 하신 분들은 내가, 아, 여기에서 어땠다라는 걸 한번 점검을 하시면서 쭉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첫 페이지 2번 보시면 전기 음성도 반드시 묻습니다. 전기 음성도가 크다, 부분 음전하는 산소가 가진다라는 걸로 반드시 직접 공기랍된 꼬라지를 보고 전기 음성도가 크다, 부분 음전하를 띈다. 전기 음성도를 묻는 거다. 쌤이 항상 이거 묻겠지, 이거 묻겠지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요. 실수도 잡으실 수 있거든요. 속도 높이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번을 보고 당황했어요 라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문제 배치가 바뀐 거지 기존에 나왔던 문제와 동일하죠. 자, 어떻게 출발하셔야 됐죠? L0 S 오비탈, L1 P 오비탈. S 오비탈 L0 묻는 거다, P 오비탈 L1 묻는 거다 출발하셨으면 처리는 가능하셨을 건데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첫 페이지에서 당황스러워서 집중력이 깨졌어요 라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얘들아, 모의고사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아, 내가 생각했던 문제 배치랑 다르다고 해서 집중력이 깨질 필요는 없다. 그냥 과감하게 하던 대로, 배운 대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다라는 거꼭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서 조금 더 발전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분수 꼬라지는 분수 형태로 나타내야 돼. 몇대몇 갖고는 처리가 안 돼. 네개네개 출발 안 됐어. 여섯 개 출발했어. 항상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수치가 아니라고 해서 당황하시는 게 아니라 찾은 거예요. 경우의 수는 두 가지니까. 그러면 나와 있는 숫자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나와 있는 값이 같잖아요. 분수 꼬라지는 분수 형태로 만들어서 내가 누구다라는 걸 처리하면 되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아, 이건 개정 전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 자,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나 2족이야, 나 13족이야 묻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노는 이온화 에너지는 제일 이온화 에너지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누구다, 얘왜 묻겠지로 들어가는 문제더라. 실수 없이 처리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자, 반드시 내가 몇 족이다를 묻는 거야. 이온 에너지, 얘왜 묻겠지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11번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아, 전 정말 이거를 잘 풀어냈겠지라고 기대를 많이 했던 문항이거든요. 여러분, 잘 적고 잘 곱하자 해서 깔끔하게 문제 풀어내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세요. 우리 계산 문제가 많아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에서 시간을 쓸데없이 소요하신 분들, 아직 밀리 안 쓰신 분들, 다시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고요. 잘 적고 잘 곱하자라는 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화적정 문제에서 또한번 나오죠. A 몰 농도 한번 잘 적어주셔야 실수 없이 0.1A 몰 농도로 출발. NMV는 N-M-V- 한줄 써서 실수 없이 처리하자라는 거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원래 산화수는요, 원자 한계값을 논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산화수법을 묻겠다에 집중하시면서 조금은 질량 보존에 조금 더 치중된 문제는 맞지만, 아, 산화수법에 대해서 다시 재정비할 문항이다. 내가 다시 한번더 산화수법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야 되겠다. 산화환원 반응이든 아니든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이 돼야 된다. 자, 반드시 수소이온, 수소나이온 물은요, 출발 도착을 미루세요.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만족시키기 위함이야. 그래서 수소, 산소를 제외한 나머지
산화수를 점검하면서 원재의 개수를 맞춰주고 마무리로 정리해 질량 보존을 조금 놓치신 분들이 여기에서 당황하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잘만 넘어가셨어도 킬러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가 가져가야 될 등급을 가져가신 분들도 사실 많으셨어요. 13번 다시 한번 산화수법 정비를 하자라는 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경우의 수를 가져가지 말고 죽이는 형태로 문제를 푸셨으면 진짜 깔끔하게 잘 푸셨을 건데 제가 가장 기대했던 문제가 용액의 농도와 죽이면서 이거 아니면 넌 절대 이거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문제였거든요. 해설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pH, pH 합이 14다를 묻는 거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염기이기 때문에 pOH를 논하셔야 되죠. 여기서 pH를 구하려고 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pH가 10보다 작다라는 건 pOH가 4보다 크다. 10에 마이너스 4승 몰 농도에서 묽어졌기 때문에 pOH는 4보다 큰 게 맞아라는 형태로 판단하는 형태로 해서 빠르게 맨 뒷페이지로 넘어가셨어야 되고요. 자,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를 묻는 겁니다. 양성자수 개수 확인하시면서 우리는 양성자 개수가 동일해 라는 걸 출발로 해서 질량수가 2가 차이 난다라는 건 중성자수가 2가 차이가 나야 돼. 분수 꼬라지로. 그리고 양성자수, 중성자수 1대1로 출발하시면서 중성자수가 한두 개 많은 걸로 세팅해야 돼라는 걸로 가져가셨는지 17번 본인 점검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수월하게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기존의 중화 반응과 다르게 쉽게 출제가 되는 게 맞습니다. 액성, 뭘로 문제를 풀자. 액성 가지고 상황 정리하셔서 정확하게 전하량의 총합이 0이다 묻는 형태로 판단하셨는지 점검하시고요. 자, 19번과 20번. D1, D1 처리가 같았기 때문에 5대 7이다. 7대 5다. 2몰이 감소하는 반응이다. 11몰에서 9몰로 2몰이 감소하는 반응이다. 동일한 반응이다라는 거 점검하시면서 A의 양까지 점검하시면서 보셨으면요. 바로 처리가 되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화반응 양적관계 하나라도 놓치고 가겠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양적관계 중화반응 충분히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아직 남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1, 2페이지 난이도를 조금 더 높이면서 킬러 부분의 난이도를 떨어뜨리겠다. 자, 이러한 형태대로 구평 수능이 반영이 된다면 반드시 20번까지 풀어내야 된다. 그래야 50점 1등급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시면서 본인 전략 수정해야 된다라는 것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념편, 기출편 같이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내가 용액의 농도에서 그리고 주기적 성격 문제에서 잘 죽이면서 이거 아니면 이거야 라는 형태로 정확하게 공부한 대로 반영을 해서 점수를 가져가셨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본인들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 꼭 전문한 해설 강의 들으시면서 본인 반성 녹아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문제편이 개강을 했죠. 기존에 6평에 출제가 됐던 문제보다는 기존의 문제 좀 더 가깝게 물질의 양은요. 16, 17, 18번의 수준으로 문제가 반영이 되어 있고요. 양적관계 중화반응도 6평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6평보다는 킬러를 조금 더 난이도 있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B킬러에서 내가 조금 더 힘을 실어서 뭘 묻겠지 정확하게 분석해서 속도를 조금 더 끌어올리겠다. 문제 배치에 상관없이 집중력이 깨지지 않도록 정말 시험 칠 때 집중을 다하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성적이 생각보다 점수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서 실망하신 분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등급컷을 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쌤이 현장에서도 쌤 전 실력 발휘가 잘 안 돼서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보완하고 점검을 하고 반성을 해서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좀 더 발전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